different now. Oh, you've been on my mind recently. Huh? You should keep popping up in my dreams. You don't do anything, you're just there. He looks perfectly average. A remarkable nobody. I've so glad that experience. Do you have a picture? Have you been dreaming about me? Have I been dreaming about you? Yeah there's like a hundred messages somebody wants to interview me well, this is strange maybe you should take a minute and think before you do anything drastic why me uh, i don't know I, i'm special i guess how does it feel to go viral who's actually had a dream about me you're scaring me paul i'm going to have nightmares i wish i was the one people were dreaming about me too Things have been different since the dream started. How's he dealing with all this? We're not even the type of people that like attention, you know. I'm finally cool, huh? I didn't say that. You hear that, Janet? She's saying I'm a cool dad. Oh, <laughs> <laughs> You know, fame can come with some less desirable side effects. You should be prepared for that. What? What do you mean? It's embarrassing. Which part? I g u e s s i l a Get so see you in my dreams. <laughs> yeah. So of course no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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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한주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지금 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 한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드림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매일 잠을 자면서 꾸게 되는 꿈,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드림 시나리오에서는 그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어, 이 영화는 A24라는 비교적 신생 영화사라고 할수 있는 할리우드의 영화사에서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고효율의 그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제작했고, 뭐 만들어진 지는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 많은 배우들과 또 감독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제작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 뭐 고효율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관객들이 볼수 있게 하는 아주 창의적이고 독특한 영화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화사에서 만든 드림 시나리오도 역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대배우가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상당히 저예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 폴이라는 교수로 분했는데요. 어, 이 폴은 뭐 학생들한테도 별로 인기가 없고,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본인의 삶도 그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네, 즐겁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책으로 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죠. 이 영화 속에서도 그런 어떤 자신의 꿈을 위해서 대단히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그런 인물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폴이 자신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타인의 꿈 속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폴을 알고 있는 뭐 폴의 학생들이나 이웃은 물론이고요. 어, 심지어는 폴을 모르는 사람들의 꿈 속에서까지 말이죠. 폴을 모르던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해 하지만 나중에는 폴이 진짜 실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폴이 일약 스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폴은, 어, 원래 굉장히 평범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가, 이렇게 막 매스컴을 타고 하면서 뿌듯해 하기도 하고, 좀 얼떨떨해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호감을 표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뭐 여성은 축하를 던지기도 하고 하니까, 어, 기분이 굉장히 들떠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전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네, 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꿈 속에 나타나는 폴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폴을 피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폴은 학교에서도 정직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타도 됐다가 또 한순간에 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대 우리 사회 sns 시대의 한 단면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자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는 바로 이 영화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시나리오들을 한번 펼쳐나 보시면서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뭐 저희 세대에 지금 아마 4 0대이라시라면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액션 스타로서도 그리고 또뭐 멜로 영화에서도 활약하던 그런 시절을 한번쯤 거쳐 오셨을 텐데 어 이제 그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아주 지루한 고리타분한 교수의 모습으로 분한 것을. 보시면서 아, 또 그의 연기력을 다시 한번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분장이 너무 잘돼 있어서 니콜라 스케이지인 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어떤 다양한 모습을 또 영화에서 보여주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드림 시나리오 재미있게 감상해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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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네. 제가 항상 이 시간에는 독립영화 한 편과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든 분들 함께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대규모의 블록버스터, 상업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주실 또 정말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재개봉을 기념해서 이 영화와 관련된 풍성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변상욱 대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잘 기자님. 지내셨습니까? 네. <laughs> 잘 지내시죠? 요즘 네. 많이 바쁘신가요? 아, 그냥 주로 이제 지역 강연을 많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아, 서울에만 네. 사무실에 콕 박혀서 오랜 세월을 너무 지내서 지역을 가능한나 많이 다니면서 새로운 공부도 하고 지역 소멸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강연, 음, 강의. 음. 뭐 출연 네. 이런 것들이죠. 은퇴하시고 더 바빠지신 거죠? <laughs> 수입은 옛날보다 적지만 아 예, 동선이 기니까 네. 바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너무 여러 채널에서 볼수 있어서 될수 예.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렇게 사실 저희 이제 스튜디오가 있는 남양주까지도 남... 와주셔서 별레. 어이, 오랜만에 <laughs> 왔습니다, 별래. 예. 네 여기 두 번째 오셨었죠. 이 스튜디오 두 번째입니다. 음. 예. 음. 한 번에 뭐 네.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에 주로 취재를 맡았었으니까 음. 지난번에 이제 네. 한번 왔었고 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뭐 이슈였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네. 영화 에쉬로 오니까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좀 프로그램 많이 좀 출연해 주세요. 네. 아, 뭐 영화에 대해서 <laughs> 아니. 너무 태, 박식하시니까 태극기 휘날리면 참전용사를 부르는 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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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또안 친하잖아요. 참전용사들이랑 <laughs> 네 별로 안 친합니다. 예. 아니 제가 진짜 제가 정말 문자로 이렇게 그 섭외를 할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너무, 마음으로 어, 진짜 왜냐면은그 기자님이랑 가깝다고 생각을 해도 어. 아 여기까지 와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해서 그 그래? 제가 아무리 제 주변에 생각을 해봐도. 아, 이 영화를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정말 기자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어, 거짓말이 <laughs>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남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할거예요 <laughs> 남들은, 어휴, 변기자, 또 윤성원 박사가 부르니까 얼른 뛰어갔구만. 그럴걸?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영광이고요. 네. 어,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시간 된다고 어, 예. 흔쾌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칠 수는 있지만, 네. 함께 방송한 지는 정말 오랜만이어서 음. 예, 반갑게 아, 왔습니다. 아, 진짜 그 뉴스가 있는 저녁 어. 할 때, 네. 제가 그랬죠? 이제 매주 뵐때 너무나 행복했었는데, 어, 진짜, <laughs> 오늘은 좀 진행자가 저지만, 사실 뭐, 진행자가 필요 없잖아요, 대기자님. <laughs> <뭐요>? 네. <laughs> 그냥 같이, 그냥, 네, 수다 떤다고 뭐 생각하시고. 태극기를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laughs> 휘날리지 말고 휘둘르는 어. 네. 아, 그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태극기 휘날리며란 노래를 불렀는 봤어요? 아니, 저 진짜 몰랐어요. 솔직히. 그런 어, 노래가 어, 있는 지도 예. 네. 뭐. 응. 음. 제목이 아, 벌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노래 못 나가는 거죠. 어, 못 나갑니다. 예. 네. 그거 저작권. 한 소절은 나가는 음, 것 같던데. 네. 어, 동방의 아름다운, 이렇게 시작하는 어. 조국 찬가라는 게 있어요. 네 1절 네. 예, 쭉 가고 마지막에 가면. 태극기 휘날리며, 오. 벅차게 노래 불러.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와. 여기에서 태극기 휘날리며가 등장합니다. 어, 계속 듣고 싶다, 노래. <laughs> 아니, 근데, 왜 그, 음, 음. 강 감독이 네. 이걸 따왔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음. 지겹도록 이 노래를 들으면서 컸어요. 오. 학교에서 또는 공기관에서 네. 또는 뭐 직장에서도 가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군 훈련소 음. 훈련소에서 점심시간에 꼭틉니다또 네. 하나는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음반은 건전가요를 하나씩 넣게 돼 있었어요 아 그죠? 아, 네. 저, 저는 그 시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네. 어, 문화 비평을 해봤으니까. 네, 뭐, 네, 다 네, 맞아고 네, 네. 음반을 낼 때는 가수의 노래가 쭉 실리다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건전가요. 음, 예. 음, 음, 국가에서 음, 음. 지정하는 노래를 하나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조국 찬가가 많이 들어가서, 네. 남아도 나이를 딱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50 후반대 분들부터는 음. 뭐 지겹도록 들은 노래여서, 네. 그러니까 강감독이 저 제목을 딱 잡는 순간 제목을 보면서 네. 막 가슴에 꽂히고 향수를 자극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 역시 천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했습니다. 그게 한국... 뭐, 한국, 외국 영화 다 통틀어서 두 번째 천만 영화거든요. 첫 번째 영화가 실미도였고요. 실미도. 네, 음 그때 그러니까 두그강 감독님이 <laughs> 그 한국 영화계를 이제 휘어 잡던 음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실미도가 첫 번째 천만 영화, 두 번째 천만 음 영화가 태극기 휘날리며. 어,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도 음. 사실 그게 조국찬가의 그한 소절이라는 아, 거를 그래요? 처음 알아서 어, 되게... 참제 저의 무식함을 <laughs> 용서해 주십시오. 아, 네. 노래를 열심히 불러 본 사람과 음. 안 부른 사람의 차이는 어휘날리는 태극기는 여기서 따왔나라고 아, 하는데 이건 다른 노래고요. 다른 노래. 네.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정확하게 들어간 노래는 조국찬가 조국 예, 후렴구입니다 네. 그러니 삽입해 드리는 못하지만 이제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 네. 무슨 얘기도 하면 네, 네. 그 당시 해방된 뒤에 우리나라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음, 이념적인 음. 혼란을 북한군 노래 중에도 비슷한 게또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오. 그래서 우리 노래는 반 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이렇게 돼 있고 음, 음. 북한 쪽 노래는 음. 반만 년이라 5천 년역사에 어. 빛나는 우리 문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그래서. 헷갈리는데? 네, <laughs> 어, 누가 누굴 표절한 거죠? 아니, 어차피 <laughs> 음. 막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 양쪽의 정체성이 다 똑같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네. 다만 이제 저쪽에서는 공산주의가 밀고 내려오고 이쪽엔 자유민주주의가 음, 음. 이제 막 뿌리를 내리려는 음. 순간이니까 그 당시에는 정체성이. 뭐, 어디를 딱 구분짓기가 어렵죠. 마치 음. 여기서 형제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진짜 확실하게, 음. 아, 공산주의가 뭐구나, 아, 자유민주주의가 뭐구나를 음. 확실하게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건데, 네. 이 당시에 혼란스러운 게 이제 노래, 가사에도 1950년, 60년대까지는 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참.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도 음. 너무나 그 우리 지금 한반, 반도만 해도 지금 너무 좌우가 이렇게 극명하게 <laughs> 좌우, 나뉘어 있잖? 동서가 예. 네 동서가 너무 나뉘어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어이 어떤 프레임으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이 시대잖아요. 예. 근데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이은주 씨, 고 이은주 씨가 아, 이 영화에서. 아, 국수가게. 어, 네, 국수가게 하다가 그냥. 어, 어디다가 이제 그, 뭐, 모리살 준다 그래가지고, 음.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다가 서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나중에 그게 뭐,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음. 뭐, 이렇게 된다던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그런 논쟁에 어떤 휘말리게 되는 네. 이 비극이 그때부터 있지 않았나. 그렇죠. 예를 들면, 이은주 씨가 버릇살 준다고 할때 서명하는 사건은 그게 이제 국민 보도 연맹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북이 남침을 할것 같다라는 이제 뭔가 경계심이 살살 올라오고 이제 경각심이 이제 올라오는 상황에서 드디어 남침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어 우리 쪽에서는 만약에 남침이 이루어졌을 경우. 내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거기에 호응하면 북과 남이 어디에서 만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남쪽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북한 인민군의 공격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다라고 해서 좌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색출해서 분리 격리시키고 그들을 보호도니까 올바르게 이끈다는 뜻입니다. 국민보도연맹. 그니까그 사람들을 어, 어떤 어 민주주의 이념으로 빨리 교육을 시켜놔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이 시작됐는데 네. 할당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실적이라는 게 있고 국민 보도연맹 니들 지역에서는 얼마나 실적이 올라어 음. 사람들이 당채 신청을 안 하는데요. 교육 받겠다고 음. 조금이라도 자기가 왼쪽 사상에 접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와서 음. 교육을 받으면 밀가루 준다. 아. 보리쌀 준다. 야, 먹을 걸로. 네. 그러니까. 신청이 저조하니까 가서 받는 거죠. 음. 밀가루 줄게, 아, 보리쌀 줄게. 쌀만하면 네. 사인, 돼. 쌀만. 사인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나는 공산주의 잡니다의 근거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면이 네. 좀 나오죠. 네. 창고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 버린다든가, 구덩이를 네. 파고 학살한다든가 하는 것이 남쪽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네. 아. 그래도 북한에서는 그 넘어와서 그걸 또 선전 도구로 이용해서 또 청년들을 끌어가고. 네 이게 이제 참... 민족의 비극인지 그 그렇죠. 그러니까 국수공 아 국수 가게 아가씨부터 시작. 시간이...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모르는 네, 거죠. 그냥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있었던 음... 이름 한 줄이 그렇게까지 네. 어 비극적인 사건으로 어, 번지게 될지. 아 음... 그래갖고 참 장동건 이 음... 배우가 분한 진태? 네, 네. 진태 맞습니다. 그때, 그때 확 돌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음. 솔직히 저도 이제 뭐 대학원 다니면서, 영화과 대학원 다니면서 약간 영화적인 부분들에 많이 신경 써서 봤고, 진짜 그 전까지 한국 영화에서 볼수 없었던 전투씬 같은 거, 이 규모에 놀라면서 어 이렇게 봤었는데, 그리고 또그 당시로서 그 강재규 감독님은 훨씬 좀더 세련된 영상을 쓰시던 분이잖아요. 그런 걸 놀라면서 봤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영화에 너무 그 현대사회 비극이 <laughs> 절절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담는 거 아닐까. 아, 저거 나중에 정리가 될까? 뭐 영화를 시작할 때. 네. 하,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어디서부터? <laughs>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네. 대구가 시작이 되나요? 아마. 네. 대구가 시작이 된 이유는 어,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음, 음. 어, 위쪽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을 내려갔는데 음. 대구가 임시 수도였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음. 이제 징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음, 정신을 음. 차리고 네. 군인들을 모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길 가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음. 설명하면서 아, 자진해서 입병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게 잘안 되니까 그냥 네. 길 가다가 튼튼해 보이고 그냥 청장년이면 음. 무조건 네, 네 데려가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이 형제는 사실 그 비극이 시작된 게 네. 우리는 피난민인데 아제 생각에는 그 이제 서울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 그렇게 징집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해간 거예요. 그냥 음. 권장한 청년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laughs> 형제의 명이 전쟁이 것... 터질 것이다. 전쟁이 드디어 터지고 순식간에 대구까지 밀렸으니까 음, 음. 여기서라도 낙동강을 이제 방어선으로 해서 음. 새로 군인들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마지막 방어선을 이제 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전투가 서서히 이제 달아오르던 지역인데 음. 거기에 네. 가 있는 젊은 청년들은 하, 그때는 뭐~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전 한반도의 모든 청년은 음, 음. 어느 쪽 군대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끌려가게 돼 있는 운명이죠 아이고, 예 네. 그~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4 0세 이하는 일단 군에 들어가야 된다 세예 그럼 4 0세 이상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거기는 또 노무부대라고 해서 지게부대라고 해서 포탄과 총탄을 실어 나르는 또는 식량을 실어 나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트럭이 잘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지게 짊어지고 나이 많은 군인은 아니지만 네. 군에 복무하는 이제 민간인인 거죠 그 사람들이 전투 현장까지 포탄을 지고 날라야 네. 되는 군인들은 네. 쏴야 되니까 거의 뭐~ 그니까 러십대 초반부터 그렇죠. 다 끌려가고 막 (5살쯤부터) 네. 대충 한 (50세까지는) 다 전쟁에 아이고. 언제 어떻게 참여하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근데 키가 작으면 일단 빼주는데 키가 크면은 데려갔다고 하니까 나이가 음. 아, 많아도 한2 0살쯤 됐어도 음. 키가 작고 병약해 오, 보이면 빠질 조금. 수는 있었는데 오히려 후배들이 이제 데려갈 네.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남쪽의 일이고 네, 북한의 네. 인민군들은 더 가혹했다고 하죠. 그래요. 무조건 학교에서 소집령을 내려서 음. 중고등학교가 다 모인다면 그때는 나 중학교 5 년제 중학교가 많았을 겁니다만은. 다 모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차출 와. 정말 병약해서 힘들어 보이는 친구들 빼고는 무조건 데려가는 네.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고 근데 우리는 전쟁을 겪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는데 사실 북한은 (1950년) 들어서면서 한 (1월) (2월) 이때부터 음. 추위가 약간 가신 음. 때부터 학교에 전체 소집령을 내리고 학생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어이 조금 이렇게 가린 다음에 너는 통신병 너는 운전병 이렇게 갖고 준비를 네, 몇 달씩 준비를 해서 6월이 돼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영화 보면은 조금 또 인상적인 장면이 음. 그러니까 그 원빈 씨가였나요? 어, 원빈 씨가 이제 어. 사사를 하려고 적군을 그랬더니 어. 저 15살밖에 안 됐어요 저 중학교 2학년이라고 봐달라고 예,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음. 총뿌리를 치우니까 바로 공격한 바로. 예. 아 진짜 그런 장면 보면서 또 그게 참 어려운 게왜 그러냐면 낙동강 전투 보면 이제 기록에도 나와 있죠 이게 부대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적전술이에요. 네. 적의 전술은 어떤 것인가. 아, 그렇죠. 지피직이 되죠. 그 다음에 전사. 음. 그때 적과 우리는 어떻게 싸웠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싸워서 졌고 또는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겼고 음. 저쪽은 이런 식으로 싸워서 하는 게 기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음. 가끔 이제 전사나 기록들을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뭔지 모르고 끌려가서 싸우게 됐는데 총을 저쪽에다 쏘라니까 쏘다가 바로 붙잡혀서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또 옷을 바꿔 입혀갖고 너는 이제 저쪽으로 쏘면 돼. 아 그런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특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으면 갈등을 일으키면서 도망칠 기회를 보는데 어린 사람들은, 어린 친구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잡혔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쪽으로 쏘라니까 또 쏘다가 또 잡히고 이렇게 됐는데 갈등이죠. 그래, 이 친구가 말하는 거 보니까 맞나? 하는데 또 갑자기 진짜 적일 수도 있고. 네. 아... 전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하여튼 우리가 처음부터 황당하죠. 좀 강조하지만 응. 이게 그래서 뭔가 내가 신념이 있고 무슨 응.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슨 인식이 있고 이게 아니고 일단 전쟁이 발발했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옷이든지 입고 <laughs> 싸워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비,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들이닥쳐서 또는 갑자기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 내가 어느 부대로 간 건지도 잘 모르고 도대체 이게 북한인지 남한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날이 밝아서 총을 겨누다 보면 복장이 그러고 보니까 인민군인 거고 네. 저쪽에서 오는 게 국군인 거고 막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갈등들을 강제규 감독이 음. 섬세하게 터치를 다 해나갔다는 데 대해서 이 영화 의 이제 성공 포인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뭐, 뭐, 지금은 또 심파라고 사람들이 어, 욕하지만, 예. 그때는 이게 감정이 그 형제의 아... 어, 이런 것들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일본 뭐 빨간 마을 라부터 시작해서 음, 음, 음. 전쟁 영화들을쭉 지켜보면, 전후 애 때문에 뭉클뭉클한 장면들을 군데군데 나오고 네네. 너무 처참한 장면 때문에 맞아. 딱하다 이런 감정들이 솟구치는데 그 전쟁의 한복판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에 가족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네네. 저게 성공할 수 있는 건가라고 했는데 계속 가족을 네네. 키워드로 해갖고 이야기가 계속 맞아요. 간이 진행되니까 그게 이제 네. 감독의 연출 솜씨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는 음. 원빈과 이 장동건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형제의 역할을 네. 너무 정말 맞아요. 진지하고 성실하게 또는 어, 자기로 완전히 소화시켜갖고 해냈다? 음. 그것도 큰 아마. 그니까요. 참, 원빈 씨의 경우에는 너무 외모가 일단 그 배우, 배우일 수밖에 없는 <laughs> 그런 화려한 <laughs> 외모잖아요. 너무, 이건, 저기, 어떤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무 어. 유기래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태어나, 안 하는 거. 연기를 안 하면. 어, 이거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네. 딱 맞는. 왜냐면 오. 너무 순수, 순진한 오. 청년의 모습. 어린, 청년이 막 되기 직전의 모습. 네. 학도 병이 수준이니까 나이로 봐서는. 네, 네, 네. 어, 어린 나이에 끌려온 못 모르는 군인의 모습이 그대로. 음. 그러면서 형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네. 때로는 거기에서 못 견디겠다고 막 네. 아우성 치다가 어떨땐또 분노하고 예. 놀라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네. 그 모습을 진짜 그대로 딱 오. 어울리는 배우였다고 생각돼요. 너무 돼요. 잘했죠. 그러니까 예. 정, 장동건 씨도 이렇게 정말 눈이 나중에는 뒤집히고. 뒤집시는지. 히번덕거리는 그런 모습도 너무 잘 표현해주셨고 원빈 씨도 변해가는 그 그러니까 나중에 형한테 반항하고 예. 어, 형을 막 꾸짖는 그런 음. 모습까지도 참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두번 네. 봤는데 첫 번째 갔을때 네. 장동건 씨와 원빈 씨가 마지막에 싸우는데 네. 몸이 저도 저도 막 원빈 어... 네. 씨는 때리지도 못하잖아요. 형인 어... 걸 아니까. 그렇 어떻게 찔러 죽일 수도 없는 맞아요. 거. 맞아요. 네. 막 몸이 저도 막 움찔움찔했던 네. 기억이 나요. 혹시 뭐 형제분 있으세요? 어, 돌아가신 장인 어른은 아. 개성에 계셨는데, 네. 어, 열차, 기관차 사무실에 계셨는데, 출근을 하러, 뭐 아마 견습 정도의 음. 직원이었을 것 같은데, 도시락을 싸서 들고 출근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사무실인데, 네. 앞서 가던 동료들이 네. 총소리와 함께 튕겨져 나왔다는 거예요. 아. 총을 맞고 몸이 뒤로 이제 튕겨져 아. 나가는 어머. 거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뒤돌아서 무조건 아 이게 벌써 북쪽의 문제인가 보다 남쪽으로 가면 되겠지 하고서 남쪽으로 가는 아무 기차나 잡아타고 개성에서 쪽 여기가 이제 수색 네. 수색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기관차 사무실에 근무를 하셨는데 (6.25) 때는 당연히 징집이 됐는데 어차피 철도가 중요하니까 네. 철도 관련 네. 일을 하셔가지고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현충원으로 오. 가셨고 네. 장모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계속 피 묻은 군복을 계속 빨아서 계속 기워서 다시 전방으로 보내는 음. 역할 왜냐하면 군복을 입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군복이 없으니까 숨진 사람들의 군복을 다 벗겨서 아. 피자국을 빨아서 없앤 다음에 그걸 다시 바느질로 기워가지고 또 전방으로 보내고 이 작업을 음. 계속하셔서 역시 국가유공자시더라 아 정말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그 트라우마가 엄청나지 않을까요? 이건 평생 몸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질 않는 거죠. 이게 어떤 그냥 음. DNA로 남아 있거나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나 네.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계속 그 다음에 벌어지는 정치 사회적인 현상들의 음. 밈으로써 번져 나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장인으로는 네. 끝까지 네, 네. 네. 개성 관광여행, 고향에 다녀오시라고 해도 단돈 1센트라도 김일성한테 보탬이 되면 안 된다. 어. 그래서 안 가셨고, <laughs> 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네, 네. 그걸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자기 동료들이 사무실 출근하다가 총을 맞고 뒤로 날아가는 장면을 본 사람의 음, 음. 그트라우마를 누가 어떻게 음, 지불하고 그렇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집단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음, 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말 전쟁이랑 좀 연결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싸웠으니까 음. 남과 북이 각각의 영화가 완전히 국가주의적인. 전쟁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태극기 휘날가 휘날리며가 고틈바구니를 음. 그 묘하게 파고 들어서 인간 본연의 모습 또는 음. 인간애와 휴머니티 거기다가 네. 가족의 그다음에 남북의 이념의 혼란 속에서 뭐가 네. 힘들어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잔잔하면서도 막 어느 네. 때막 꽂히도록 그려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천만 영화에 참 자격이 있는 거죠. 아, 네, 뭐 너무 진짜 영화 평론가보다 훨씬 <laughs> 네, 요약을 잘이영화의 가치 진짜 천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어 저는 아까 전에 처음 볼 때는 그냥 음. 영화적인 부분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의 문제, 갈등, 정체성 그리고 뭐 가족의 음. 뭐 이런 것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어쩜 그렇게 잘 배치해서 이렇게 상업적으로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재미있게. 화면 구성도 제기울은 조금씩 달라져요. 어떨 때는 음, 음. 약간 흑백스러운 뭐 어, 이런 맞아요. 게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뭐 액자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면서. 네. 잔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 하다 가 갑자기 팡! 전쟁으로 넘어갔다. 음. 사람을 거의 죽이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그 그 유해 발굴 작업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이제 자기 형인데. 만년필. 네, 아. 만년필에다 구두에다가 막 뭐, 어, 하여튼 여러 가지 도구들도 참잘 사용해서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게 했었던. 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음. 그 만년필을 하니까. 네, 네.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제 중학교 때 꿈이 음. 가슴에 파카 만년필을 꽂는 아 사람이 될수 있을까? 내가 크면? 진짜요. 아, 중학교 때 꽂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네, 알아요. 네, 네, 알아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성공해서 음. 파카 만년필을 가슴에 딱 꽂고 다닐 수 있을까가 시골 중학생의 꿈이었거든요. 네. 그, 만년필 요새들그서습니다아 <laughs> <laughs> 그만큼 그, 만년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에서 갖는 가치나 음. 의미가 엄청났던 거죠. 네. 그걸 장만해 줬는데 그 만년필이 갑자기 뭐 어제 뭔가 나들어온 걸또 발견해 갖고 음. 이 만년필을 놓친 거면 이건 죽은 거야라고 음. 한다든가 음. 끝까지 만년필을 갖다가 웅켜쥐고 있다가 음. 그대로 파묻히고 나중에 발굴된다든가 할때아 네.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시대를 안 살았던 사람들이 음. 이제. 나름대로 좀 짐작해보실 문제고 네. 맨 처음에 완전일을딱 봤을 때 네. 얘기해도 되나? 네네, 20주년을 분위기 깨게? 어, 네. <laughs> 제일 먼저 떠오른 건 타이타닉이었어요. 어떤 주인공의 가장 아끼는 물건에서부터 음 과거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 타이타닉 네. 여주인공의 목걸이 그렇죠. 오 거기서 오마주가 여기서 나오나요? 어. <웃음> <웃음> 리스펙트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네. 만년필 장면 음. 그대서 아직도 기억나요? 음, 거의 터때 음. 사죠 뭐왜 음, 음. 이제 왔어요? 음. 라고 하는 그강 배우 그때 네. 배우가 누구셨죠? 아버님 아버님 배우는 그,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그 함이 정말 어, 유명한 배우시죠? 음. 그분이. 아형왜 이제 왔어요?라고 음. 하는 뭐 내까리는 그 장면, 네. 그게 제일 오히려 기억에 나요. 만년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그 만년필의 의미를 설명해주셨는데, 음. 그러니까 이 어, 장동건 씨가 원빈에게 음. 그 만년필을 준 거는 서울대 가래라고. 그리고 그까이 그러니까 영화가. 지금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군대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참전한 예.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 때문에 무공훈장을 받아야 되고 <laughs> 동생을 집으로 돌려 보내서 얘는 서울대 가래니까 약간 저는 그 학벌주의가 진짜 이게 한국이 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이 유교 사상은 <laughs> 여기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전쟁 통해서도 약간의 교차 인식이 필요하긴 한데 네. 형이 동생이 공부 잘하니까 동생을 끝까지 출세시키기 위해서, 음, 또 성공시키기 위해서 음. 나는 가족으로서 너에게. 가장으로서. 너, 나를 바친다는 음. 희생의 어떤 모습. 여성들은 음. 당연했어요, 그게. 어... 어. 그 희생이. 그러니까 남매 중에서 남자, 동생이든 남자 오빠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나머지 여성들은 다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가난한 시절에는.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의 가족의 모습은 누군가가 될 만한 애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희생을 했어라도 걔를 밀어주는 수밖에 없는 음, 음, 이런 거죠. 음. 그 모습이 이제 비춰지고, 음. 거기서도 또 분위기 깨는 얘기 가나 네. <laughs> 계속 깨주세요. 계속 깹시다 우리 분위기. <laughs> 장동건 배우가 막 네. 동생을 어떻게든 전방에서 빼내려고 네, 네. 제대, 제대를 시켜보려고 막 미친 듯이 네. 막 전선을 달려 올라가서 막 최고 네, 네, 네. 유공자가 되잖아요. 네, 네, 네. 뭐. 그래서 막와이 대접을 받는데 그거는 또 갑자기 늑대와 춤을 이 생각이 나요. 아, 아, <laughs> 그 장면에서는 네, 그쵸. 렇 네. 케비코스와가 음, 그렇게... 그냥 아, 다 포기하고 그냥 달려가 막 하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가던 모습. 와, 그러나 어. 살아서 영웅이 되는. 음. 음. 그래서 자꾸 영화 볼때 그런 잡념들이 떠오르면 안 되는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음. 넘어가고 음. 네. 그얘기 꺼냈으니까. 음.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음. 북한이 너무 준비를 치밀하게 오랫동안 해서 네. 전쟁이 터지자마자 우리 국군은 그냥, 그냥 하염없이 밀려가는 거죠 네. 더군다나 제일 핵심은 탱크가 하나도 없다는 것 네, 탱크를 맞아요. 탱크가 없으니까 탱크를 부술 무기도 준비를 안 했던 음, 거죠 없던 음,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탱크가 오고 여기서는 소총으로 쏴봤자 다 총알이 튕겨 나가는 상황에서 음, 음. 낙동강 대구까지 밀렸는데 음. 대구의 유명한 이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부동이라고 하는 곳 지역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는데 다부동이 점령되면 대구가 밀리는 거죠. 음, 그럼 음, 대구가 음. 밀리면 이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역만큼밖에 안 남는 진짜 네.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그나마 대구라고 하는 곳에서 막으니까 요만큼 남쪽이 우리 것이지만 음. 어, 거기가 이제 전사에서 본 국군 1사단, 음, 예, 국군 음. 1사단입니다. 국군 1사단, 인민군 6사단. 음, 예, 음, 거기서 이제 꽝 붙습니다. 그 중에 제일 다부동에서 높은 산이 유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유학산에서 이렇게 보면 대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음, 음. 그러면은 대포를 마음껏 쏴댈 수 있는 이런 음, 상황으로 음. 가는 거죠. 음. 그 유학산에서 벌어진 전투가 장동건 씨가 미친 듯이 동생을 위해 달려 올라가서 공을 세워가지고 아 지켜내는 그 장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유학산을 안 뺏겨요. 네. 유학산 을 끝까지 지킵니다. 네. 근데 유학산 옆에 조그마한 뭐, 흔히 우리를 그 이름을 가산이라고 네. 합니다만은 조그마한 산같이 생긴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부터 일단 북한군이 점령을 해요, 인민군이. 어 네. 거기에서 박격포로 어, 유학산이 이렇게 있다면 네네네. 이걸 넘어가지고 아. 대구에다가 박격포를 이렇게 쏩니다. 박사포를. 아. 그래가지고 대구에 있던 우리 임시정부가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아. 네, 대한민국 정부가. 네. 왜냐면 하 박격폭탄이 정부 쪽으로 날라오니까 대구에도 안 되겠다. 부산으로 가자. 라고 해서 부산에 이제. 정부가 세워지는 그 계기가 됐던 건데 음. 그래도 유, 유학산을 끝까지 지켜내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부터 반격이 시작되고 음.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성공하고 네. 그러면서 네. 오히려 북한군이 이제 포위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건데 그 유학산 전투가 이제 장동건이 끝까지 아, 올라가서 아, 예. 그렇군요. 런아 근데 약간 좀 그런 장면들에서 그러니까 그 명부는 자기 동생을 음. 어, 돌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였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좀 권력욕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이 영화에서 조금 주, 쪼, 쪼, 주거든요. 쪼꼬리또 먹고 신나잖아요. 맞 박수 쳐주고 하니까 막 이제 으쓱으쓱으쓱 하면서. 네, 네. 네. 어, 그리고 되게 폭력적이 되잖아요. 쓸데없는 어. 폭력을 조장하잖아요. 그 변화를 이제 감독이 잡아내는 거죠. 음, 예, 배우는 음.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연기를 해내고. 네. 그래서 뭔가는 동생을 위해서 했는데 우쭈우쭈 하면서 어깨에 뽕이 조금 차, 차면서 음, 사람이 음. 조금 눈빛이 바뀌고 네. 또 바뀌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 그냥 그쵸. 명예욕에 막 불타고. 네. 그다음부터는 진짜 음. 뭐 투사가 아니라 아예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투신의 개념으로 음. 음. <laughs> 올라가나요? 그러면서 네네. 전쟁을 갖다 네. 전장을 휘젓는 그런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재밌는 게그그 무공 훈장을 받으면 네. 동생을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게 잘못된 정보잖아요. 거짓 정보였어요. <laughs> <laughs> 가짜 뉴스였어요. 아 어, 예. 음. 아마 그, 이제 그 단계가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음. 그 얘기가 대사에서 정확하게 나온지 저 기억이 음. 하던데, 어, 맨 최전선으로 가면 길어야 3일, 아니, 짧으면 3일, 길어야 5일 살고 오오. 죽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짝 부상만 입고 후방으로 치료받으러 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그걸 음. 정보를 전해드린 장동군 입장에서는 음. 지금 최전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 동생은 3일에서5일밖에못 산다. 이건 그쵸.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음. 뭐 조그만한 정보라도 그게 뭐 진의를 떠나서 막 네.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죠. 제가 무공훈장을 받으면 제 동생은 <laughs> 빠지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네. 음. 근데 내가 이 정도 미친 듯이 목숨을 걸러 싸우면 진짜 해주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그러면 음. 음. 막 박수 쳐주고 하니까 부탁하면 봐주시겠지. 나를 음. 영웅으로 해주셨으니까. 음. 근데 뭐 영웅치고 따르고 작전 따르고 그렇죠. 전쟁이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죠. <웃음> 저, <웃음> 가족을 전쟁, 생각하는 전쟁이 음, 어디 있어요 전쟁만큼 인간적이지 않은 게 없는데 네. 일단. 근데 여기서도 또 웃기는 또그뭐 음. 네. 네. 깨는 썰렁 썰렁 코트. 영화관에 두 번째 보러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가족이 들어가기 어, 들어가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국가가 어떤 명분을 살리고 아니면 전쟁을 지원할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음. 야 어떻게 형제들이 싸그리 죽냐 하나는 살려 와야지 네. 또 살려 왔다고 자랑도 할게요. 음. 그러니까 전쟁에 휘말린 어떤 군인들의 운명 속에서 음. 가족을 찾아내는데 가족을 찾아내는 주체와 목표가 다른 거죠. 네. 국가가 이제 찾아내는 거죠. 국가가 찾아내는데. 거기서 또 가족을 이렇게 엄청나게 띄우지 않아요. 음. 시크하게 야 살려서 데리코와 음, 명령만 음, 하달되는 맞아요. 장면. 나머지는 이제 음. 죽어라고 이제 다 죽는 거죠. <laughs> 그쵸, 그쵸. 죽어라고 하야다 <laughs> 죽죠. 호위 무사들이 예, 다죽 호위 무사들은 다 죽습니다. 음. 시크하게. 근데 그거는 미국 스타일이고 음. 한국 스타일은. 국가가 그런 거에 신경을 못 써지니까 각자도생이에요 가족이 가족을 살리는 수밖에 없어 현장 현장에서 네. 국가가 누굴 구하러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불쌍하다고 그 가족만큼 빼줘도 아니고 형이 아우를 지키고 아우가 형을 지켜야 되는 각자도생의 우리는 현장이었던 거죠 그 홍보 전략이 없는 거죠 한국은 <laughs>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 정황, 네. 경황이 없는 거죠 경황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음. 우리는 뭐 그럴 경황이 없었는데 미국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음. 정부는 저쪽 뒤에 본토에서 지휘를 하는 거니까 음. 이런저런 이제 홍보 전략이라든가 프로파겐다가 이제 성, 성행할 수 있었던 거겠죠. 네네. 한동안 얘기다. 아 아니에요. <laughs> 너무 너무 재밌고 아, 사실은 저희가 작가님이 어 대기자님 오신다고 네. 너무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질문들 많이 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실제로 군 생활 했을 때, 그러니까 예.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는, 음. 어, 결국에는 전시를 지금 상정해 놓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어떤, 이런 전쟁 시에, 전시에,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laughs> 네. 그리고 그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군인이라고 해서 뭐다 같이 총 쏘는 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전투 부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원 부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행정 뭐 요원들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부대가 있고 음. 뭐 이렇게서 해 되는 겁니다만은 수류탄 던져봤냐고 이제 물어보면 아마 서로의 경험이 다를 겁니다. 음. 수류탄을 실제로 던져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저도 딱한 번만 던져봤지 네, 네. 뭐 던져본 적이 그냥 없고 그냥 뭐 육군이셨어요. 그뭐직이나 네, 육군, 이런 그냥 저는 육군 수색대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 육군 수색대 수색대라는 말이 이제 네. 맨 앞에서 이제 이것저것 험한 일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음.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네. 끝부분으로 가서 후반부에 장동건 씨가 깃발 부대가 되어갖고 네. 막 이제 네. 군을 향해서 막 진격하죠. 진격하는 그 장면. 네. 그게 이제. 인민군 육사단 수색대 깃발 부대 아... 그런 거죠. 일단 돌격대가 되는 거죠 총알 바지 아닙니까? 총알 바지? <laughs> 수색대라고 쓰고 총알 바지라고 읽는다 <laughs> 총알 바지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음. 그 영화 장면 속에서 쇠사슬로 발을 다 묶고 도망 못 가게 한 다음에 일단 니들이 거기서 계속 총알도 하염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 주어진 만큼만 쏘고 그냥 거기서 죽어라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면. 네, 적확하게 표현한다 그게 총알 바지가 되는 거고 음.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간을 벌어서 이제 딴데 가서 진지를 다시 구축하는 거니까 수색대는 그것보다는 돌파해 내야 음. 되는 어떤 임무가 아. 주어지는 아, 그런 정말 돌격대 네, 돌격대 네. 비슷한 역할을 네.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음. 수색대에서 음. 뭐 사람을 향해 쏘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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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쏘본 아적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웃음> <참>. 그게 아니라. <laughs> 네네네. 간첩이 나타나면 출동을 음, 음. 해요. 네, 아 간첩. 네. 그럼 간첩이 어디인지 알게 뭐예요? 네, 네. 무인도 저 섬에 있는지 저쪽 섬에 있는지 저 숲인지 저 산속인지 계곡인지 음, 음. 뭐막 각자 이제 부대가 나눠서 맞죠. 니들 부대는 여기, 니들 부대는 여기. 음, 음. 거기서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간첩이 있을 만한 곳을 갖고 서로 다투어요. 아, 어, 어. 거기서 다툼이라는. 왜냐하면. 간첩은 한두 명이고, 이쪽은 수백 명, 수천 명이니까, 진리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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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음, 그 대신 잡을 수는 있어. 음, 음. 잡으면 그 부대는 다 승진이야. 크, 휴가, 뭐 이런 휴가는 거. 휴가는 이제 쫄병들이고, 어. 위에 분들은 이게 별을 음. 하나 더 단다든가, 음. 무궁화에서 별이 된다든가. 아, 정치적인 게 있네요. 네. 음. 좋은 데를 안 줘요. 음. 특히, 그 지역을 본래부터 장악하고 있던 군에서 다 차지하려고 그러지 정부도 잘 마, 많이 갖고 있고, 외지에서 지원 나간 부대한테는 음. 잘안 줘요. 네. 못 써봤어요. 어, 그렇군요. 네. 근데 네. 역시 순간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팍 벌어진다고 이렇게 신호가 오니까 다들 납작 엎드리는데, 오. 일어나서 살피는 사람은 네. 월남전에 참전했던 상사님밖에 안계시요 <laughs> <laughs> 본능적으로 음. 몸을 낮추면서 살펴. 근데 나머지 아, 사람들은 다 전쟁 경험해 본 사람과 안해본 사람의 차이. 군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하다가 정신 차려고 러고 그때서 아 나는 음. 오른쪽이지, 나는 왼쪽이, 지 나는 왜냐면 군대 편제가 있으니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좌우 좌우 그 마지막에 맨 뒤에 8번 9번은 뒤 음. 앞에 1번 2번 3번은 이렇게 음. 다 정해져 있는 그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은 가면은.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아 이게 저는 이게 군대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 <laughs> <재밌어요>. 네. <laughs> 뭐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네.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뭐 근데 어 재밌지 않나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음,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laughs> 그래서 되게 재밌고. 뭐, 아, 그 인민군 6사단과 국군 1사단이 자꾸 등장하는데, 네. 왜 그런지는 강 감독한테 음, 물어보고 싶은데, 아, 아, 그두 부대의 궤적을 따라서 스토리가 아. 전개가 돼요. 아... 그니까 러 낙동강에서 만났을 때도 어 요학산을 놓고 싸웠을 때 국군 일사단. 네. 왜 그러냐면 산의 지형을 잘 모르니까 음, 음. 미군은 강변을 맡고 음. 산은 국군이 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음. 한국군은 산 쪽을 맡고 미군은 강변의 모래사장 쪽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음, 음. 뭐 평평한 곳에서는 뭐 우수한 화력을 가지고 마구 퍼붓는 거 최고니까. 그래가지고 산 쪽을 맡아서 이제 국군 1사단이고 거기를 맡은 게 인민군 6사단이고 음, 다시 음, 이제 쭉 음, 갔다가 어, 저압록강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1사호텔로또 밀려 내려와서 네. 휴전선, 그때로는 38선이겠죠. 음. 거기서 이제 한 평이라도 더 음. 차지하려고 싸우고 휴전 협정은 계속 진행 중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만나요. 음, 음, 그 만나는 게 지금으로 치면은 강원도 양구죠. 네. 아, 강원도 양구에서, 그게 이제 복잡하지만. 네네네. 어, 네, 네. 남쪽에 피의 능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한칸더 올라가면 단장의 능선이라고 있어요. 에, 단장이라고 하면 창제가 끊어진다는 뜻이겠죠? 아니, 아마. 근데, 어, 이런면 어떻게 다 아세요? <laughs> 피의 <피해> 능선과 <laughs> 단장의 능선 이름까지? 이게, 이게, <laughs> 와, 네. 아무튼. 아, 이렇게 하면 자꾸 분사기밀 일요 아, 아. <laughs> 임무 어어. 중에 하나가 수색대였으니까 네. 어, 전쟁이 벌어지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군인마다. 네, 군인마다 그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를 다 파악하고 다 외워야 돼요. 음. 안 외운 군인들은 글쎄요. 얼차려 음. 어, <laughs> 이 네. 그러니까 항상 전시체제 속에서 너의 임무는 뭔데? 너는 그러면 낙하산으로 또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어디에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낙하산으로 어디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가다 그러니까 음, 외우죠. 음, 그리고 음,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을 갖다 전사를 음, 살펴보기도 하고 음, 또 네. 영화를 보다 보니까 뭐또 음, 알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고그러 네. 엄청 유명한 겁니다. 강원도 양구의 피해능선. 음, 네. 그 다음에 음. 피해능선은 물론 그 이름은 미군들이 붙인 거지만 음. 그걸 넘어서면 음. 이제 단장의 능선인데 왜 그러냐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봐야 유리한데, 그 높은 곳이 이렇게 능선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고, 그 능선을 점령한 다음에, 북으로 가서 또한번 능선을 넘으면 이제 촥갈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네. 제일 치열했던 두 능선이죠.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근데 이게, 그, 육군 1사단과, 네. 네. 인민군 6사단, 그 장동건의 부대가 또 만나는 곳이 이제 네. 피해 능선인데, 피해 능선 중에 제일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 고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인민군이 서로 계속 야, 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네. 엎치락, 네. 주인이 바뀌는 그 고지전 고지전에 네. 거기 나중에 고지전라한 영화도 그쪽에서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결국은 마지막 그 고지를 기발부대에 밀려서 몇번 실패했지만 네. 결국 국군이 이제 점령을 하고. 고그 다음에 단장의 능선으로 밀고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그 지역을 그래도 우리가 많이 차지했죠. 네. 그런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거기서 벌어지고, 음. 형제가 거기서 드디어 만나고. 네. 네. 근데 뭘 갑자기 총구를 저쪽으로 돌려서 쏘는 장동건 씨의 어... 마지막 전투 장면은 네.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게요. 아니, 그 고지전 이야기 보면은 정말 비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뭐 시간을 정해 놓지 음. 않고 계속해서 그냥 계속 싸우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950년 6월 25일이 전쟁의 시작이고 네. 휴전 협정은 아마 그 다음에 7월? 네, 그 정도였던 거같요 네, 예.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이후로도 싸우고. 1년 반 2년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휴전협적 진행 중이니까 휴자을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전쟁은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예. 그런 싸움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음. 만약에 오늘 저 고지를 점령한다면 음. 거기서부터 밀고 내려가는 건좀 쉬우니까 네. 확 밀고 내려가면 땅이 이만큼 이 음. 늘어나는 거니까 음. 전략을 짜고 하는 입장에서는 음, 음. 하라고 그러고, 네. 전술적으로 그걸 갖다 실천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그냥 뭐 죽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 그 양구 얘기하셔서 저희 오빠가 양구에서 어? 제, 저기, <laughs> 노도부대. 노대부대노부대부대에 네, 있었거든요. 야. 그래서 106mm. 그, <laughs> 모, 무반통포? 네, 그거 이제 야. 너무너무 고생. 아니, 저희 오빠는 사실 이제, 아그 고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로 가지를 않아요. 보통은 다 농산으로 가는데. 어, 그래요? 네. 예, 아, 농산훈련소는 갔지만. 어, 이제 그, 예 이제 강원도로 음, 음. 가, 발령을 거의 안, 받는데왜 그런지 알겠어요. 어,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백이 없어서 그랬나? <laughs> 네. 농산, 아이 어, 군사기밀인지 농산훈련소에 네. 가면 <laughs> 이땡연대가 있는데 이땡연대 음. 쪽이, 음. 어, 일반 이렇게 땅땅땅 쏘는 총이 아니고 포와 음, 음, 기관총에. 음. 음. 저 같은 경우는 104 주특기 기관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람보가 들고 막 이러는 뭐 있어야 되 아, 그래서 저는 람보가 들고쏘는 M60 기관총과 음, 음. 6.25때 사용하던 l m g M30 음. 기관총을 다 배우고, 이제 캐리바 50이라고 하는 네. 305060을 갖다 배운 건데, 네. 그옆 부대가 106, 음. 무반동포의 네. 이제 부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네. 후방에 필요가 없어요. 음. 전방과 싸워야 돼요. <laughs> 엄에서 부... 맨날 우시고. 후방에서 포를 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전장에서 가까운 <laughs> 네. 적을 향해서 포를 쏴야 되는 무반동포 입장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양구로 가서, 그때 그리고 양구에 그, 그때 당시 무장 공비라 그래가지고 아, 예. 내려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민간인도 죽고 막 그랬어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진짜 추석 때인데 예. 막, 어, 엄마는 막 정말 눈물로, 그렇죠. 어, <웃음> 기도로 <laughs> 지새우시며. 요새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무장공비라고 하면, 표현을 했었어요, 어떨 땐 청와대 뒷산까지 쳐들어 왔으니까, 그게 111 사태라고 흔히 하는, 네. 지금도 가면 그때 순직한 사람들의 비석이 거기 남아있는데, 네. 네. 음. 그 청와대 뒷산까지 쳐들어올 정도니까, 네. 네. 그때 얼마나 뭐 치열하고 심각했겠어요. 네. 지금 이제 군대는 뭐, 지금 한 18개월인가 1년 반 정도밖에 음, 어, 예, 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 아무튼 그때 뭐, 그... 106주 특기의 운영을. <laughs> 가야죠. 전, 어, 전망을 해야 그,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뭐, 그, 36개월에서 뭐, 계속 줄어가지고, 음. 26개월에서 이제 더 예. 줄어가지고, 많이 이제, 이제 이제는 또 군대도 뭐, 많이 그, 구타라든가, 이런 음. 부분들도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군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거, 이 전쟁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의 어, 뭡니까, 갑자기. 어, 그니까, 이 전시, 결국, 결국에는 전시를 대비해서, 음. 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어떤 근대화를 거쳐서 산업화가 돼서, 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조그만 땅덩어리에 나라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국가 개념이 없었거든요. 왕가의 개념이 있었죠. 네. 무슨 부르봉 왕조가, 갑자기 뭐 프랑스에 있다가 스코틀랜드로 시집가서 뭐 네. 거기서 뭐 아들을 낳고 거기서 왕이 됐다가 뭐 이런. 다 가족을 만들었 네. 가족, 가는. 가족이 지배하는 체제였는데 음. 결국 서로 간에 계속 땅 따먹기 게임이 벌어져갖고 전쟁이 치열하니까 드디어 나누죠. 음, 음. 경계선을 치고 음. 이건 나라라고 하고 음, 음. 이 나라에서 니들은 음. 뭐라 그 배타적 통치권을 인정받는다. 네네. 서로 이제 분명한 나라를 하나씩 갖고 넘나들지 않기. 음. 뭐 이쪽에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음. 그쪽 왕이 또 됐다가 이쪽 왕 돌아와서 왕이 되고 이런 거 없기. 음, 음. 딱 그게 이제 근대 국가의 형성이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나중에 침략 전쟁이 벌어집니다마는 음, 음. 무슨 얘기가 되냐고 어, 어, 네. <laughs> 군대, 아, 군대 군대의 존재 의미 <laughs> 군대의 존재 의미. <laughs> 네. 그러니까 군대를 이제 키워야죠. 음, 음.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대 국가가 형성돼서 경계선이 분명해지고 음. 그 나라 안에서 내가 여기서만 통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음. 그러면 분명히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음. 지키려면 군대를 해야 되는데, 군대를 만들려면 국민의 세금이 필요해요. 음, 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음. 결국 재정권과 군사력, 이두 가지를 가지고 통치하면서 군대 국가가 단단하게 이제 굳어지기 음. 시작하는 거죠. 음. 아, 그런 의미에서, 이야,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음. 그러한 근대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독립운동을 네. 했고, 음. 근대 국가가 막 세워지는데, 하필이면 두 개로 음. 세워지면서 그두 개는 싸울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에, 그런 역사적인 한 맥락 속에서 음.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데, 네. 남과 북이 왜 싸웠대? 뭐 이런 음. 건데, 음.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이 6.25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음. 예전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은 동맹국 간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네. 우리랑 동맹을 맺은 저 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일 수 있으니까 네. 저쪽에서 막아야 된다고 라 하면 군대를 와 몰아줘서 그쪽에서 막는 건데 음. 다 2차 세계대전 후 정리가 됐는데 음. 이젠 이념이 달라져서 싸운 네. 첫 번째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어, 네. 첫 번째 전쟁이요? 그렇죠 이념이 달라서 아, 싸운 아, 전쟁으로는 첫 번째 전쟁인 거죠. 음. 물론, 이제 2차 대전 때도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든가 무솔리니의 네. 이쪽, 네. 파시즘이 있었지만, 네. 이념 때문에 음. 싸운 게 아니라 영토 때문에 싸운 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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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이제 이념 때문에 쫙 갈라져서, 음.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저쪽은 공산주의인데, 우리는 서로의 세력으로서 전쟁을 치르게 될까? 음. 음. 이런 이제 서로의 의심과 공포가 조금씩 스며있는 상황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이제 한국. 음. 전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 된 거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군사력과 돈이 문제인데 군사력과 돈이 동시에 새로운 모습으로 전쟁터에 뛰어든 게 이제 6.25죠. 왜냐하면 음, 음. 예전에 그 미드웨이 해전이나 뭐1917 네. 이런 영화 보면 네, 네, 네. 프로펠러 비행기가 폭탄을 들고 가서 이렇게 떨구는 장면이고 네. 6.25 전쟁부터는 제트기가 이제 예, 제트 엔진에 의한 오, 전투기가 완전, 등장을 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신무기, 음, 예, 음, 포탄이라든가 음. 이런 것도 새로 등장을 하고 해서 탱크들도 훨씬 더 개선된 새로운 탱크. 그러니까 음.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고 완전히 근대화를 성공해서 엄청난 강국으로 등장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음. 네, 신무기들을 전부 다 테스트해 보는 테스트배드가 음. 한반도에 6.25 전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 속에서 또는 네. 민족사 속에서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음. 텅 하고 터지는데 음. 1945년 해방 이후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떤 정보도 사실 없어요. 음. 음. 그나마 글자도 읽을 줄 몰라요. 네, 네. 신문에 한문 잔뜩 섞여 갖고 나오는 뭐몇 가지 정보는 지식인들은 대충 뭐 읽어볼 수 있지만, 네. 다수의 국민은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950년을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위해서 누구랑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음,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싸움이라고 할 때, 하나, 최인훈 씨의 네, 광장. 광장. 거기에서는 지식인이 양쪽의 이념을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음. 이렇게 그걸 현장에서 싸울 일은 아닌데, 음. 생각이 다른 거니까, 모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혼란 속에서 음. 이 나라를 떠나자라고 그쵸,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음.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지적인 어떤 혼란이 아니라 네. <laughs> 이제 세력과 세력이 힘으로 부딪힌 현장이니까 네. 그걸 속으로 정리해 내기도 전에 일단 앞에 오는 사람을 쏴야 되니까 그쵸, 그쵸. 네. 에이, 이제 태극기 음. 휘날리며의. 네. 현장이 된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어, 제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laughs> 외국인 여러분, 그래서 BTS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 오늘의 결론은 <laughs> 지금 이런 저희 어, 한국의 비극 때문에 역사적인 비극 때문에. 음데 지금 의무 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태극기 휘날리고 20주년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본다고 하지만 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태극기 휘날리며의 그 전쟁에서 이미 한참을 네. 떠나왔어요. 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테러. 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 국가가 키운 군대와 군대가 붙는 전쟁이 아닌 거죠. 이제는 음, 음, 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거는 IT, AI를 놓고 반도체를 아. 놓고 벌이는 전쟁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음. 자기네끼리 블록을 설정해서 서로간에 세금을 물리는 전쟁이 더 심각하고 음, 음. 왜냐하면 군사력이 양쪽 다 너무 크니까 음, 음. 전쟁을 벌이면 다 죽는다는 걸 서로 네. 알아요. 네. 네. 그리고 2차 대전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을 겪어봐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음. 결국 끝나고 나면 죽은 자하고 헐벗은 자만 남지 음, 온전하게 음. 살아있는 사람은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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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런 중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죽은 시체와 헐벗은 사람밖에 안 남거든요. 음. 다 알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낮춘 전쟁 흔히 이제 저강도 전쟁이라고 하죠. 음, 음. 그런 전쟁이 사회의 곳곳 글로벌한 모든 영역 차원에서 막 동시에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음. 그걸 대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네. 준비를 안 하고 엉뚱한 거에만 신경 쓰는 문제. 예를 들면 음, 국정원이 음. 그런 걸 정보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네. 국정원이 국내 정치 기웃거리면서 음, 엉뚱한 사찰이 한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이죠. 음.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쿠데타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 음. 하면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는 아직도 좌우 이념에 의해서 음. 저것들을 죽여야 우리가 살아라고 하는 음. 그 이념에 꽉 맷, 뭐? 음. 뭐라고 할까요? 붙잡혀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네.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을 못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남북을 갖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반도가 전체가 평화 속에서 잘 살아야 되겠는데 음, 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북진 통일이야 북진 통일 이렇게 해서 아직도 그런 음.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나 유엔에 동시가입해 있는 두 나라인데 음, 음. 갑자기 한쪽이 한쪽을 먹어치울 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죠 도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못하도록 찍어 눌러야 되는 문제는 우리한테 과제로 남아 있지만 네. 전쟁에서 전화를 먹어치울 날이 올 거야 이런 거는 양쪽 다 이미 네. 당분간은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뭔가 폭을 좀 넓혀서 시야를 좀 넓혀서 생각하고 그 고민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음. 이게 맨 처음에 꺼내신 고민 네.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져 갖고 서로 아무런 논의도 안한채 국방 안보가 진행된다는 게 네. 불안한 거죠. 네. 두 가지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 전쟁,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 이념에 대한 예. 갈등들까지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음. 그렇다면은 지금 이때 그 한국 전쟁 음. 이후에 어떤 국제 정세, 지금, 현재, 어, 어떻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강도 전쟁으로 가고 있는. 이건 뭐 우리 군사기 밀이 아니니까 마음 편 <laughs> 네. <laughs> 네. 미국의 글로벌 전략 전술은 1과 2분의 1이라는 전술입니다. 네. 1이라고 하는 큰덩치 싸움이 있고 네. 나머지는 다 2분의 1 전쟁이에요. 네. 네. 반쪽 아리들 전쟁. 이일이 어디냐면 네. 대만 해협입니다. 음. 왜냐면 중국과의 전쟁. 음. 을 버려야 되는데 네. 이 전쟁은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첨단 기술 전쟁이에요 네. 왜냐하면 첨단 기술을 중국이 익히면 미국하고 비등해지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확 눌러가지고 절대로 중국이 기술을 못 익히게 하려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각종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겪어보셨죠. 일본이 갑자기 반도체 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네, 전쟁을 선포하면서 네. 이거 이거가 북한으로 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쩌고 하면서 핑계를 대듯이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보다 더 세게 나오죠. 네. 이들 중국에다 공장도 짓고 한다면서 음. 안돼안돼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어도 중국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기술을 빼내가는 마당에 네, 네, 네. 며칠 전에 기사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SK 하이닉스를 중국 국적의 여직원이 빼낸. 사건이 있었죠. 그런 상황인데 공장을 중국에다 짓는다고 안 돼. 미국으로 갖고 와라고 하는 게 미국 스타일의 또 다른 전쟁의 흐름이죠. 그러면서 중국을 계속 감시하고 통제하려면 대만, 한국, 일본 뒤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을 묶어 가지고 태평양으로 감싸 가지고 중국을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엔 페르시아가 일본이었을 수 있는데 음. 석유가 이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음. 미국에서 석유가 워낙 많이 나는데다가 음. 캐나다에서도 많이 나고 음. 해갖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석유가 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음. 미국의 석유를 생각하면 뭐~ 페르시아만 석유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네. 그거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한테 넘겨주고 음, 음, 음. 니들이 알아서 관리해 줘 이렇게 하고서 다이 분의 일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이 분의 일이에요 예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면서 가스와 석유 때문에 고생하는 건 독일, 프랑스 얘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니까. 음, 음, 이러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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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음, 음. 수십조가 될지 수백조가 될지 모르지만 엄청난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미국이 노리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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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벌면 되는 거죠. 음. 네, 네, 네. 음. 그래서 2분의 1을 쫙 깔아놓고 이른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웃음> <웃음>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그러네요, 완전. 더군다나 이제 제일 문제가 <laughs> 되는 것은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있는데 음. 미국이 못 만들게 하고 있고, 네. 대만은 핵무기를 만들려다가 두번 미국한테 들켜갖고 음. 일단 중단은 됐고, 러시아 핵무기 있고, 북한도 다 만들었다고 하고, 네. 중국도 잔뜩 갖고 있고, 완전 뭐. 우리만 빼고는 다 핵무기에 음. 대한 경험이 있어요. 갖고 있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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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 속에서 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음. 이거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데 모든 국민이 논의를 함께 하고 정한 음. 방향이면 되는 거거든요.그 네. 논의가 스톱돼 있거나 음. 싸움 때문에 진보 보수 싸움 때문에 중단돼 있거나 음. 이런 상황이 제일 위험한 거죠.네.그렇게 네,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하 정말 오늘 한 시간 동안의 토크가 정말 버라이어티습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네, 정말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네 이렇게 한 편의 영화 안에 어찌나 많은 게 담겨 있고 지금까지도. 아, 그 진짜 담아낸 감감정이 참 지금 생각하면 저, 정말 대단해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딱 정리해 주신 음. 그 내용인데, 어, 지금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또이 영화에 다 들어있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각본을 함께 짰으며 음. 이 디테일한 걸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생각을 하게 되죠. 결론은 강재규 감독님께 <laughs> 박수 한다 <방>. <laughs> 네,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천만의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니,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대기자님을 모신 참전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셔서 말씀을 아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 뭐 모두 다, 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사실 지금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울 정도로 오. 할 얘기 <laughs>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 이제 일요일 밤에 이제 요 어, 프로가 방송이 되는데 예. 어,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내일 또 직장 다니셔야 나, 나가셔야 되니까 <laughs> 오늘 여기서 하고 저희가 좀 자주 오셔도 될까요? 네, 네. 자주 오겠습니다. 약속. 네, 네. 오시기로 <laughs>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 어, 오늘 대기자님 오늘 함께하시면서 뭐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아, 글쎄요 또 음. 막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뭐 생각들이 나긴 나는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의 뭐 저널리스트라고 하면 좀 이제는 뭐 거리가 멀고 한 사람의 이야기꾼으로서 경험했던 거와 그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묶어서 전달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긴 있어야겠구나 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반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라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우혁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구원 후원 및 정기구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LRS 후원 안내 1 8 7 7 0 8 0 0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